주인공 나와주세요. 예. 쪽은 아니야. 한쪽만 봐선 몰라요. 네. 중년 남성이 이런 류의 사연을 가지고 고민이다 보내주신 거는 처음이에요. 예. 네.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.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부부를 안 보고 블링으로 많이 보니까 제가 항상 가족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보여주면서 저기 하기가 싫어서 만인한테 알리고 왔습니다. 아니 난 근데 그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. 네. 어느 누가 부부 맞아요라고 내기를 했다고 물어보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? 예, 내기는 이제 삼계탕 집에 수근수근 되더라고요. 그 직원들이. 직원들이? 또 손님만. 수근수근 되길래 왜 수근수근 되냐 물어보니까 미안하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혹시 부부냐 아니냐, 부부냐 애인이냐 물어보길래 참 그게 좀 답답했어요. 참 신기하다. 예를 들면 부부라고 얘기했으면 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? 그렇죠. 그랬더니 이제 또 다시 확인 또 해줘.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보지? 제가 강화버스를 합니다. 강화버스 운전을 하는데 강원도 2박 3일 갈 때 부부동반을 친목해서 가길래 이제 부인 데리고 와도 그냥 데리고 간다 해서 데리고 갔는데 손님이 애인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부부다 해도 그 사람이 다들 그렇게 말을 한다. 그래서 사진 보여줘가면서 또 확인도 시켜주고. 어떻게 그 사진을 갖고 본인이라고 얘기하지? 또 이제 그 우리 친목계. 친목계? 네, 친목계 밤에 이제 갔는데 이제 술자석에서 몇 번째 여자냐, 결혼을 몇 번째냐 얘길래 또 거기서도 또 확인시켜. 아니 근데 왜 아내분을 오해하는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결혼 30년 차인데 그러니까 쉬운은 뭐 넘었다라는 말씀이신데. 네, 저는 쉬운. 딱 쉬운이세요? 예, 딱 쉬운. 일찍 하셨네. 아내분이 너무 어려가지고. 쉬운 다섯이죠. 예? 아, 연상이에요? 네, 연상. 다섯 살. 자, 1. KBS.